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 작게 쳐야 돼요. 더 작게.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를 써져 있는데 와이 왜 포르테로 쳐야 돼요? 안녕하세요. 포인트. 피아노. 피아노. Everything is piano. 바로바로 밥! 바바바바바바바 아니에요 이거는. Everything is piano. 야? 네. 안녕하세요. 선우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이수아입니다. 예고? 네. 1학년이에요? 네. 선생님도? 저 이의정 선생님. 아, 네. 좋아요. 뭐 이제 저 뭐야 모든 이제 에투드 쓸 때 뭐가 문제냐면 힘을 분배해. 분배 다 크게 치면은 본인도 힘들어서 치기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 탄다는 말이 뭐냐면 걸러야 된다는 얘기, 소리를 너무 많다는 거지. 소리가 너무 다 크게 치면 재미가 없어요. 아, 몇 개만. 쇼팽이 뭐라고 써놨냐면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가 커야 되는데 본인은 너무 다 커버려가지고 더 이상 커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로 콘포코라고 됐잖아요. 열정적으로 써야 돼. 이제 단계별로 조금에다가 조금. 항상 작곡가가 크레센도로 써놓는 얘기는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게. 피아노, 피아노. 빠밤. 작게 다시. 작곡가가 이렇게 써놓은 포르테를 써놓잖아요. 포르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포르테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약간 상대적인 거예요. 약간 포르테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약간 절제된. 그래야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포르테잖아. 다 똑같이 치면은 귀 아프고 재미없어요. 좀 절제해야지. 절제. 야? 쉬, 피아노.
악보를 잘 보면은 하모니를 느껴줘야 돼. 체인징 하는 거를 하나도 안 느껴져요 본인은. 야? 느껴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크레센도 앤 스트레토라고 써져 있어. 조금 빨라져야지. 슬라이틀리. 약간 빨라져야 돼. 살짝 여기 스트레토라고 써놨으니까. 야, 피아노.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치려면 윗소리 위주로 쳐야 돼. 윗소리. 야야. 약간. 야, 데스페라. 타다타타. 이것도 아티큘레이션이 돼요. 자. 야? 내가 없어져 볼게. 야? 변하는 걸 느껴줘야 돼요. 본인은 막 뭉쳐 소리가. 아티큘레이션이 돼요. 다다다다.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본인은 크게 쳐요. 여기도 표현을 해줘야지. 업코스 막 작게 쳐요. 야, 작게 쳐야 돼. 작게. 피아노야,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를 써져 있는데 와이 왜 포르테로 쳐야 돼요? 야,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오케이,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항상 화음을 치잖아요. 뭘 치던 말은 난 잘 모르겠어. 모든 화음을 치려면 윗소리가 제일 중요해요. 야? 다 크게 치면은 어글리하게 들려요, 소리가. 야? 윗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야? 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 작게 쳐야 돼요. 더 작게.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 쳐야지. 띄고 그 다음에 바로 가야 돼요. 오케이? 띄고. 아. 오케이. 첫째로는 화음은 항상 멜로디가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야? 왼손은 작게 쳐야 돼요. 너무 커 이게. 약간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하면 음악적으로도 좀 낫고 훨씬 나아요. 다 크게 치면은 기운 빠져가지고 못 쳐. 본인도 힘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말들을 잘 해주셔서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